당신이 빌려준 돈으로 아버지 장례를 치를 수 있어 감사하다. 큰 힘이 되어준 당신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. 아산에 위치한 현대병원 박원서 원장이 지난 18일 필리핀 이주노동자 A씨에게 받은 편지 내용입니다. 박 원장은 지난해 9월 퇴원을 앞둔 A씨가 침대에 앉아 우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. 당시 A씨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했는데 장례를 치러야 할 A씨에겐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. A씨 아버지는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고 동생들은 나이가 어려 A씨가 한국에서 보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사연을 들은 박 원장은 A씨에게 아버지 장례를 잘 모시고 돈은 나중에 벌어서 갚으라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넸습니다. 이어 돈을 빌려줬단 얘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치료비도 받지 않았습니다.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나며 잊고 있었는데 A씨가 박 원장에게 돈을 갚으러 온 겁니다. A씨는 박 원장에게 늦게 갚아서 미안하다며 덕분에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다시 한국에 와서 돈을 벌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.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소식을 알린 박 원장은 한번 제 나라로 가면 그만인 외국인 노동자도 1년 전 빚을 갚으러 다시 남의 나라로 비행기 타고 돌아왔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심코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.